안녕하세요. 스탱스탁 2부 코인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CPI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시세는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CPI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다가 과매도 구간이라는 판단 아래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암호화폐도 주요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 만큼 다음 주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유망한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오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또 링크를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는 노란 톡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천프로 그리고 이플 전문가 두 분과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어드바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천프로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천프로 전문가입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흐름적인 부분 봤을 때 이번 주에 이제 전자 이제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주식을 하시든 이제 코인을 하시든 뭐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요즘 이제 뭐 고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또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이제 끼쳐서 대부분 다 이제 파악이 되실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해 드렸었고 이제 지난주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린 게 뭐였냐.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제자였죠.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오히려 하락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지난달하고 발표가 나왔을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천잡이 좀 약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 드렸고 지난달하고 좀 약간 유사하게 지금 현재 흘러갔습니다. 이제 반등 주는 이유가 조금 되게 좀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좀 약간 당도한 것 같다.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폭을 줄어들고 급반등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코인시장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 이제 많이 이제 나아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반등을 줬다고 하더라도 지난주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탈피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도 만약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또 발표가 있죠. 예, 손판매 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안 나오고 증시랑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은 이제 두드리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심해야 될 부분은 악재 부분들은 일단 다 전부 다 소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FOMC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연설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만 이제 소나기 정도만 좀 약간 피해 가면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상방으로 이제 그 추세 전환이 단기적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서 시세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이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장세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 가격대겠죠. 이제 달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8,000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저점 갱신하려고 하락 가속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만 버텨준다고 하면 2만 불 이상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몇 달간의 이제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되기보다는 어느 순간은 한쪽 방향으로 크게 힘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정확히 캐치를 하냐? 바로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거나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8,000달러를 이탈하는지 그 저점을 지켜주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프 전문가님은 또 이번 한 주 코인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 전문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18,000에서 24,000달러의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보의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는 지금 증시에 비해서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치솟고 있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지속화가 되면서 주식, 외환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확연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자산들과 지금 현재 견줄 만큼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많고 제대로 된 악재 해소 및 지금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시장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환율 부분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드디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지금 상회하는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기대감과 파운드화 변동, 위험선 후 심리 회복의 하락 마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는 더욱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FOMC 회의록에서 이제는 밝혔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비관론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는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증시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시장이지만 분명히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 시장 끝까지 함께 헤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 한 주 이슈가 됐었던 코인도 잠시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천프로 전문가님 어떤 코인 한번 짚어볼까요, 흐름을? 네, 오늘 사실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코인을 이제 살펴봤을 때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위믹스에 대한 코인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주시장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큰 이제 게임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 이제 뭐 게임주처럼 이제 올라갔더니 이건 왜 이렇게 올라가나. 물론 이제 뭐 신규 게임이 전부 다 이제 출시가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국정감사 때, 긍정적인 또 이제 시그널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전설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NFT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죠. 올 초 이제 상장이 된 이제, 코인이 이제 위믹스 코인인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높은 가격이 이제 팔아가지고, 좀 약간 잡음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다음 주죠. 예, 다음 달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메인넷이 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게임사에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임인지 간에 이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요.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코인들이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이 P2E 게임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 규제 이제 완화라든지 적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대폭적인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이제 그 1차적인 시세 흐름이라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P2E 게임에 이렇게 시장에 이제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들도 아마 이제 관련된 코인이라든지
출시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이걸 폭넓게 시야를 좀 약간 넓혀보면 NFT죠. NFT는 또 뭡니까? 또 메타버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현재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자면 사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왜 볼 것도 없냐? 여태까지 이제 크게 이제 움직임 없다가 지난달에 한번 이제 큰 이제 움직임이 살짝 잠깐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장세 흐름 따라가지고 그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저점을 갱신하긴 했지만 어제와 동시에 이제 비슷한 흐름이었죠. 비트코인과 다시 밑으로 달고 이제 크게 올라오면서 오늘자에 이렇게 이제 호재성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더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라는 것은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이제 그 수익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높은 가격대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놨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대장 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지난달과 그다음에 지난주처럼 비슷한 흐름, 이제 박스권 흐름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순환매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믹스라는 코인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뭐 특정 국회의원이나 게임물관리위원장이 P2E 게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거론을 하면서 오늘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위믹스라는 코인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믹스 코인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가져보셨는데요. 샵 3772 2번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 중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그 전문가 이름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인 어드바이스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이번에는 별난 코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프로 전문가가 뽑아온 별난 코인, 첫 번째 코인,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별난 코인으로 한번 살펴볼 코인은 요즘 이제 알트코인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 순환매 장세가 일시적으로 좀 약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크게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이제 크게 갔던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올라간 게 이더리움 이제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됐죠. 첫 단추를 잘 낀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성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환되기 직전에 이제 대부분 다 이더리움 플랫폼 기준으로 해서 하드포크가 돼서 이제 나온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드포크 돼서 나왔던 코인들이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 또는 이제 홀더들에게 이제 에어드랍으로 지금 이제 물량들이 전부 다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입에 담기도 좀 약간 창피한 수준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부각이 되는 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지분 증명 방식. 이게 소위 말하면 코인을 만들 때 발행량을 미리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중 일부를 이제 유통량을 하면서 이제 거래가 되게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대다수인데.
유일하게 이제 채굴이 되는 코인들이 이제 몇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해킹 코인이긴 하지만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이제 뿌리를 기반으로 둔 채굴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채굴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단독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굴하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이제 좀 약간 부여가 됩니다. 이 희소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채굴업체들이 이제 채굴할 코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굴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 채굴업체에서도 그냥 채굴만 한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이 채굴된 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보내서 또 이제 그 현금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한번 살짝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락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등세 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코인이 만약에 움직임이 안 나오고 그런다 하면요. 지금 비트코인 좀 약간 오전장까지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지금 횡보그룹 나와주고 있죠. 횡보그룹 나와줄 때 얼마나 됐습니까? 전부 다 사토시 마켓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켓코인들이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차트 흐름이 비슷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저점을 찍고 반등 주는 거기 때문에 길게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 물량을 받고 크게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는 지금 현재 소멸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자 지금 현재 개별 코인 개별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봐야 지금 해서 5%밖에 못 올랐습니다. 리플하고 좀 약간 상승률이 비슷하게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지금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흡수돼요?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리플 같은 코인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개별적으로 크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무난하게 이제 전고점 구간들이었죠. 매물대 구간이었던 이제 4만 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악재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뭐 미국 달러 지수라든지 그다음 뭐 원자재 뭐 기타 등등 뭐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증시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약간 발빠르게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에도 좀 약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방송하고 이때 제가 얘기했다고 해도 덜컥 사는 게 아니라. 자, 끝나고 온라인 방송 있죠? 그때 이제 또 이제 세세하게 이제 이야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쯤 이제 미국 본장이 또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흐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완성이 되고, 매수 타점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 직전에 매수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본 만기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시면, 좀 이제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단기적인 흐름이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이어도, 이제 불장을 조금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채굴되는 코인이 이제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부각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일단은 요즘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4만 원 이상까지는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해드렸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가능한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타이밍은 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플 전문가가 꼽은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별난 코인은 흔히 그 근본 코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3세대 대표 코인 바로 테저스 코인인데요. 이 테저스 코인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DApp 개발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인데요. 이 온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과 DApp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NFT 개발 및 스마트 계약의 확장성을 제공하는 그 코인입니다. 향후 메타버스 확장을 위해서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그 이 테저스 코인 그 오늘자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테저스 코인 오늘자 시세를 보시면 약 2,000원 지금 부근 시세인데요. 과거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0원 부근에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원 지금 지지선을 형성을 하면서 현 부근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시세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약간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테드스코인 1차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지지 라인 한번, 1차 지지 라인은 1930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은 이테드스코인 1차 저항 라인은 215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잡아드리는 1차 지지 라인, 1차 저항 라인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는 분할로 이 부분 이제는 공략하시고 안전한 이제 상단 돌파 시에 추가로 이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프 전문가가 뽑은 오늘의 변환 코인은 테조스라는 코인을 뽑아 오셨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자, 1차 지지 라인은 1930원, 1차 저항 라인은 2150원 그 라인대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또 1000% 전문가의 두 번째 변환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는 어떤 코인 이번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다음 달에 좀 약간 대망의 이제 이벤트가 있는 그런 코인이죠. 다음 달에 이제 빅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중간 선거, 뭐 금리 인상. 저는 이제 월드컵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월드컵 이제 여름 때 이제 했었는데 또 이제 전 세계 이제 빅 이벤트다 보니까 이런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또 이제 시세가 또 심심치 않게 또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관련된 코인 이제 칠리즈 코인이 있는데.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 플랫폼을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코인이죠. 물론 칠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열린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제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지지난달에도 한 번씩 이제 크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많이 나왔었죠.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영국 이제 뭐 프리미엄 리그,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개막이 되면서 이제 또, 관련된 코인으로서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제 과거에 또 이제 뭐 이런,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코인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움직임이 좀 이제 안 나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얼굴들, 새로운 코인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크게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스포츠, 배팅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그, 뭐, 토토라 그러죠. 스포츠 토토. 이제 뭐, 프로토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액으로, 재미삼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련된 뭔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화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코인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발생된 수익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이제 안 될 뿐이지 쉽게 이제 이 코인으로 이제 내가 이제 직접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기부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상품을 또 이제 뭐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코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약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쓸 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쓰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크게 급등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 근데 내가 매수를 했는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코인.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뭐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뭐 칠리즈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기술적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음 달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빅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 이상의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 개막 날짜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오히려 크게 이렇게 불타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개막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타오를 때 좀 그 박수치고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칠리즈 코인을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덮점 높이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단기적으로 이제 상고점 해서 전고점 깨고 다시 한번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한 달 내내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 저점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좀 약간 유사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는 있지만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을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트코인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칠리지 코인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고점 구간까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코인들이 이런 비슷한 흐름을 지금 현재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규 투자분들이 만약에 이 코인을 내가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칠리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 또 이제 선물 상품으로 또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지금은 나름대로 투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빙하기입니다. 왜냐? 지금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현물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니까 그 알고리즘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현물 시장에 적용이 돼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선물 시장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전고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최소 이제 50% 이제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는데 오히려 더 크게 이제 가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과거의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알게 되겠죠. 이게 이제 크게 올라갈 줄 알고 아는데 항상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까지는 항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0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300원 이상 최대 350원, 350원, 그 다음에 3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좋으실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 나가는 적은 많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전고점까지 깨고 올라가려면 지금 앞전 거래량보다 2배 이상 이런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00원 이상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칠리즈라는 코인을 꼽아 오셨는데요. 스포츠 투자 관련 플랫폼 코인이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300원 이상을 볼 수가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또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거래량 또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변환 코인을 만나 보셨고요. 샵 37 72번으로는 지금 함께하고 있으신 전문가들 중에 나는 저 전문가와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변환 코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계속해서 코인 고마스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코인의 상승을 기원하면서 자, 우선 1000% 전문가님, 이번 다음 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으실까요? 다음 주 장세요? 예. 네, 또 오늘도 이제 고난도의 또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다음 주
이게 좀 약간 제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생방송 중에서 이제 다음 주 장세를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발목 잡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크게 이제 급등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다음 주 장세 살펴봤더니 그게 이제 크게 급락을 하면 이제 저만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파다닥 이제 세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섣불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들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또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입니다. 네, 박스권 장세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박스권 장세인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지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추석 빔이라고 그러죠. 예, 추석 때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갔을 때 금방까지는 상승세가 좀 약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는 상단을 두들기기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겠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뭐 저점을 안 깨면서 오히려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 증시도 오히려 단기적으로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이제 그 수렴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들어 올리고 싶지만 지금 들어 올릴 만한 뭐 엄청난 뭐 선택적 호재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택적 호재를 놓고 본다면 다음 달에 있을 이제 뭐 중간선거 이것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인데 이 안 남은 상태에서 올라가 봐야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주가가 급등했다가 재료가 이제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전부 다 이제 하락이 나오죠. 이제 중간선거 이제 입정이 다가올수록 이제 크게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별다른 빅 이벤트 또는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낙차 큰 하락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흐름상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앞전 지난달하고 좀 약간 유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약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기에는 좀 이 거래량은 좀 약간 이제 부족하다. 만약에 올라가려면 오늘 밤에 이제 크게 이제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또 늦더라도 다음 주 이제 주초겠죠. 이제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이때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면 오히려 좀 올라가는 척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 구간을 좀 약간 지지를 확인을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지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이제 크게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반드시 오늘 올라가는 거 아니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 아직도 이제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한번 깨러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요. 하락이 나오는가 싶더니 밑꼬리 달고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대폭적으로 터졌잖아요.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하락이 이제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밑골 달고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비슷한 흐름. 자, 이 물량들을 지금 현재 전부 다 흡수를 한 다음에 오히려 신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터졌죠. 이게 새벽녘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2시하고 이제 1시 사이에 이때 이제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이제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고점 부근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나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면 저점을 한번 깨러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구간 지금 오전에 이제 올랐던 구간이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 이제 오래 지났긴 했지만
그 과면서 현상 현황한 걸 지금 현재 전부 다 해소를 해놓은 겁니다. 뭐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이제 지표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오늘 낮 12시 기점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강하게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지금 현재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9,500불이겠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는 게 아니면 오히려 종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19,500불이 만약에 깨졌다. 물론 이제 살짝 깨진 것은 뭐 이제 의미가 없지만, 살짝 깨졌다 반등을 주더라도, 이렇다 할 반등세라든지 또는 이제 뭐 충분한 거래량이 발생이 된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깨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저항 구간 때가 이제 지지 가격대가 되겠죠. 이제 이 가격대, 쉽게 얘기하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9,000불. 19,000불 때까지 만약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정 눌림이 좀 약간, 큰 폭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기다리신 분들은 어제 매수 못 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짧게 이렇게 손절 대응하시고 받아보는 것도 좀 약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뭐 개별적으로 이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다 하고 이제 운 좋게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가 지금 현재 성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이때는 뭐 충분히 전략적인 대응 부분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덥석 사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추위 움직임을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방송보다는 나중에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배워 가시더라도 계좌 방어 그 다음에 손실 볼 확률 굉장히 낮은 상태고 수익 볼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19,000불 그 라인대를 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프 전문가님은 다음 주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그 종류 중에 하나인 지금 USDC의 시총이 지난 1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USDC는 지금 달러와 1대1로 가치를 이루는데 이 시총이 지난 3개월 동안 100억 달러를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USDC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면서 지금 포물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가 흔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강세장이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자산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파운드화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5대 통화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제 추후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 이제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던 당시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10배가 증가를 했다는 점을 봐서 이제는 올 들어 영국의 이제 장기물 국채가 비트코인보다 더 추락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기간 동안 메타버스와 웹 3.0 가상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이제 출연된 이 상품만 해도 총 4만 개 이상인데요. 또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NFT를 활용한 가상 세계와 실물 세계를 연결을 하는 그 고객 경험 상품을 통해서 이 NFT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증권 시장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저희가 불장만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그 상승 랠리만 기다리지 마시고 현 시장에서도 이제 순환 구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프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셨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유망코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프로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떤 코인 한번 집중을 해보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유망코인 또는 이제 뭐 다음 주, 뭐 다음 달 뭐 해가지고 뭐 괜찮은 코인. 자, 앞에서 이제 칠리지 코인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하고 좀 약간 뭐 똑같은 코인입니다. 바로 이제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상 칠리즈보다는 이제 뭐 알고랜드가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흐름들이 이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알고랜드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이제 투자 관련된 이제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알고랜드 측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치면은
이제 피파죠. 이제 그 축구협회하고 이제 뭐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호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내놓을 때 이제 피파 뭐 선수들 이제 뭐 등록이 될 거고 뭐 유니폼 뭐 상품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한정판이라든지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제 만드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한정판 관련해가지고 NFT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상품이 내놓는다 그러면 어차피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피파 측에서도 이제 한정판 당연히 만들고 그다음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금을 얻은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컨택을 한 데가 이제 알고랜드다.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피파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 유치도 이제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더블 윈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고랜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칠리즈 코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알고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장으로 좀 약간 등극이 될 가능성이 좀 약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제 상승률이겠죠. 이 상승률 기반으로 봤을 때는 칠리즈 코인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대장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칠리즈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률이 2%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종가상 봤을 때 이제 음봉 캔들로 이제 마감을 쳤는데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마감을 쳤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다음에 이제 상승 가능성을 유추해 봤을 때 알고랜드가 오히려 대장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어제 이제 크게 이제 이것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출발할 가능성은 일단은 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지금 현재 대량으로 지금 현재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와준 이후로 거래가 좀 약간 많이 사그라든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크게 이제 붐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물량이 많이 이탈이 안 됐습니다. 이탈이 안 되고 나서 그냥 흐름 따라가지고 가격이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와주고 이제 눌림이 나와졌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거죠. 급등하기 직전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코인이 2차적인 2차 파동이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1차적인 부분은 가격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가격대 이제 520원 정도 되겠죠. 이제 500원 이상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당연히 이제 제동이 걸릴 거고 그 2차적인 부분은 이제 600원 가까이 570원 정도 이제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코인을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메인 빅 이벤트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못하더라도 이제 이달 말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간은 일단은 이달 말이라고 하더라도 시세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하고 나서 크게 이제 점핑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익절을 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 전고점을 깨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 알고랜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방송 때마다 다음 주에 이제 뭐 좋아 보이는 코인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모든 또는 이제 뭐 미결제 약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이제 좀 많이 존재를 하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코인들로 좀 약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알고랜드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에 이제 부합이 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모습은 사실 뭐 별건 없습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약간 움직임이 좀 약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말장은 흐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450원대 450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 선이겠죠. 450원 중간 값을 설정을 해두고 이 구간 전으로 해서 이제 매수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그냥 500원 이상이면 분할 매도 분위기 보셔가지고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프로 전문가가 다음 주 주목하고 있는 유망 코인으로는 역시 이번에도 카타르 월드컵 관련한 수혜 코인이죠. 알고랜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450원 정도를 중간값으로 설정하고 이 구간대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1차로는 500원 이상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일단 500원까지 보셨고 그 다음 구간은 570원 정도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달까지는 최소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프 전문가가 꼽은 다음 주 유망 코인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코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다음 주 유망 코인은 바로 그 메타버스의 게임이자 이제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코인 바로 디센트럴 코인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샌드박스가 있었다면 이제 차기 메타버스 대장주는 이제 디센트럴 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디센트럴 랜드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생태계 내에서 이제 가상토지 소유권을 보유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게임으로서는 이제 NFT 형태의 가상 부동산을 통해서 게임 내 아이템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상 부동산 매매 및 임대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디센트럴랜드 지금 오늘자 시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현재 922원에 지금 시세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4시간봉 지금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더 이제는 진하게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수급에 들어와야 이제는 거래량도 터지고 이제는 해당 이제 종목의 시세가 지금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이 디센트럴랜드 이제 4시간봉 시세를 보시면 큰 거래량은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 자체가 지금 약간의 지금 반등이 이제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눌려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디센트럴랜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지지 라인을 잡아보면은 4시간봉 기준으로 1차 지지 라인 908원을 1차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라인은 지금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960원을 1차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프 전문가 가 뽑은 다음 주 유망 코인은 디센트럴랜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1차 지지 라인은 908원, 저항 라인은 960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가격대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노란톡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코인 고마센을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9시부터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1000%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좀 약간 중요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일단 방송에서 전부 다 이야기해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요. 단기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저점 부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고점 부분을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대부분 다 뭐 2만 불 갈 거다, 뭐 2만 5천 갈 거다, 다시 한번 뭐 10만 불 갈 거다. 10만 불은 좀 약간 이제 뭐 어거지성이 있는 거고요. 제가 특정 가격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 가격대 뭐 예를 들어서 2만 불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대로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비트코인 특히나 전체적인 코인들이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제일 힘든 난이도가 이런 코인들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선물자 수급이라든지 미결제약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점은 이미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또 약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증시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최대 맥시멈 올라갈 것이냐. 이게 자다 일어나면 항상 배신을 하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설명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상승의 맥점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코인에 대해 준비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할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알찬 코인에 대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